노베스를 위한 전범의 기초 개념, 운문편 부록으로 고전시가 필수 어휘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빈출되는 것들, 또 헷갈리기 쉬운 단어들을 깔끔하게 정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고전문학 작품 공부할 때 조금 더 친숙하고 쉽게 느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원칙, 고전문학은 소리 내어서 읽어보면 돼요. 눈으로 봐서 잘 모르는 것도 소리 내어서 읽어보면 그 뜻이 와 닿아요. 이와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사례가 인터넷에서 한글의 위대함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자료입니다. 주로 해외에서 에어비앤비 숙박 후기를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쓰곤 해요. 숙박해보니까 광고와 달리 너무나도 개똥 같은데, 그래서 나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한글로 솔직하게 평을 적고 싶은데, 요즘 구글 번역기가 너무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내가 안 좋은 평을 쓰면 방을 대여해준 사람이 숨기거나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크를 쓰는 거예요. 여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후기 보면 별도 5개씩 이렇게 남겨줘요. 요 부분은 구글이 번역을 잘 하죠. 그런데 그 뒷부분은 어때요? 눈으로 보면 모르는 는데 읽어보면 한국인들만 알아볼 수 있게 쓰겠습니다. 화장실 너무 더러워요. 이때 방을 빌려준 외국인은 아 좋다는 내용인데 요 뒷부분은 번역기가 구려가지고 내용을 해석 못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고전문학도 이런 식이다. 눈으로 봐선 잘 모르겠지만 일단 소리를 내어서 입으로 읽어보면, 그리고 그 소리를 다시 내가 인지해보면은 아 이게 이런 뜻이겠구나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대원칙. 그리고 이런 전제하에 1번부터 20번까지 주요 어휘들을 정리해 볼 텐데요. 먼저 1번은 아래아라고 불리는 요 점을 읽는 법입니다. 첫 번째 음절에서는 아로 읽고요. 두 번째 음절 이하 그 뒷부분은 으로 읽어요. 그래서 요거 어떻게 읽어요? 부모님의 말씀. 간단하죠? 여기도 어떻게 읽어요? 앞글자니까 아, 뒷부분 으로 읽으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읽을 수 있죠? 간단하니까 넘어갈게요. 2번은 국외음화에 대한 건데 소리 내어서 읽어보면 다 뜻이 통해요. 덕이 가는 덕 여성분 천상에서 내려온 것 같다. 덕이 이거 어떻게 읽혀요? 저기 이렇게 읽히죠? 저 여자분 천상 하늘 위에서 내려온 손녀 같다. 현대 국어에서는 이 국외음화라는 게 적용되기 때문에 디귿이나 티귿은 모음이나 반모음이와 결합해서 지읒이나 치읒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해도지 어떻게 읽어요? 해, 도, 지 이렇게 읽히죠? 요 디귿이랑 이랑 결합하면서 지읒이 된 겁니다. 이 반모음이라는 거는 나중에 문법편에서 공부하겠지만 야, 여, 요, 유 이런 게 반모음이가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여튼 이 국외음화라는 거는 중세국어 문제로 많이들 나옵니다. 그래서 가볍게 하나 살펴보면 쉽디 못하니 읽어보니까 쉽지 못하니 이렇게 읽히죠? 어떻게 된 거예요? 디귿이 이와 결합하면서 지읒으로 바뀌었죠? 따라서 요 뒤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요 국외음화 디귿이랑 이가 합쳐져서 디귿이 이와 결합할 때 지읒으로 바뀌는 이런 국외음화가 확인되지 않는다. 적절하죠? 3번은 두음 법칙에 대한 건데 우리말의 첫머리 두음 머리음이라는 거예요. 앞에 있잖아요. 여기에 니은이나 리을이 오는 것을 꺼리는 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소리 내어서 읽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60년 전에 니별한 그 여자 아 이별한 그 여자 노인정에서 만났다 아 노인정에서 만났다 별거 없죠. 역시 문법에서 배울 거긴 한데 여기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여자가 여자가 되는 거는요 니은이 이응으로 교체되는 게 아니라 탈락하는 거예요. 받침에 나오는 이응 말고요. 요 받침에 나오는 이응은 실제로 음가가 엥이란 소리가 있는데 요 앞에 나오는 초성에 나오는 이응은 액세서리예요. 음가가 없어요. 소리가 안 나요. 그냥 요렇게 써도 되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허전해서 그냥 이때 이응을 넣기로 합의한 거예요. 따라서 여자가 여자로 바뀌는 건 뭐예요? 니은이 있다가 탈락하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서 노인이 되는 건 뭐예요? 음운이 다른 걸로 교체되는 거니까 아 두음 법칙이라는 것이 탈락으로도 일어나고 교체로도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언제 탈락하고 언제 교체되느냐 이건 뒤에서 문법편에서 따로 배울 텐데 사실 그냥 우리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어휘들을 생각해 보면은 아 이게 탈락한 거구나 이게 교체된 거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긴 해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북한말은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는 락서, 랭면, 로동이라고 그대로 발음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발음해요? 리을이 니은으로 교체돼서 락서, 랭면, 노동이라 그러잖아요. 중세 국어의 흔적이 북한말에 좀 남아있구나.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겠네요. 4번 좋은 침대에서 자니 기분이 참 좋다. 이 좋다는 바로 앞에서 배운 거에 의해서 좋다로 발음이 되죠. 국외음화에 의해서요. 아주 쉽죠? 문제는 이 좋은이에요. 고전시가에서 좋다
혹은 좋다. 이것은 현대국어의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 깨끗하다, 클린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침대에서 자니까 기분이 참 굿, 이런 뜻이에요. 헷갈리기 쉬우니까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해 두세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문장을 좀 재미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5번, 여름에 열심히 밭에서 일하니. 이거 여름이라는 거 바로 이해가 되죠? 요 앞글자에 니은이 오는 것을 꺼리는 두음 법칙에 의해서 여기서 여름이 여름이 된 거예요. 참고로 옛날에는 임금이 아니라 님금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니은이나 리을이 맨 앞에 오는 것을 꺼리다 보니까 요게 임금이 된 거죠. 여름도 마찬가지예요. 자, 열심히 밭에서 일하니 가을에 여름이 하다? 어씨, 이건 무슨 말이지? 자, 이때 여름은요 열매입니다. 여름이 써머에 해당하고 여름은 열매에 해당한다. 요게 헷갈리기 쉬우니까 잘 구분해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하다는요 요 앞에 하다와 달라요. 요 하다는 영어로 do예요. do. 하다. 근데 이때 하다는 뭐예요? 많다라는 뜻입니다. 요 하다도 헷갈리기 쉬운 거니까 잘 구분해서 기억해 두세요. 6번은 좀 생뚱맞아 보이지만 역시 발음을 해보면 느낌이 와요. 꽃 파는 곳이 어딘가요? 아, 지읒이 들어가면 꽃을 의미하고 디귿이 들어가면 곳을 의미하는구나. 헷갈리기 쉬우니까 역시 이 문장을 잘 기억해 두세요. 7번, 내가 어려서 처지가 어여쁘게 되었구나. 이때 어리다는 나이가 어리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리석다, 내가 어리석어서 어여쁘다, 예쁘다 이런 게 아니라 불쌍하게 되었구나 라는 뜻입니다. 물론 나이가 어리면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여지도 뭐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얼렁뚱땅 생각하지 말고 아게 어리석다, 응? 불쌍하다 이렇게 따로따로 깔끔하게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괴는 아내의 얼굴. 이때 괴다는 사랑하다, 러브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이, 얼굴이 멀리서 보인다. 좀 이상하죠? 이때 얼굴은 모습을 뜻해요. 전체 모습이요. 근데 요즘 얼굴은 어떻게 뜻해요? 요것만 얼굴이죠? 아, 의미가 전체에서 이렇게 부분으로 축소가 되었구나. 그런 의미 축소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이 멀리서 보이는데 웃는? 발음해보면 뭐예요? not이죠, not. 이거는 뭘 표현한 거냐? 현대국어에서 낯을 뜻합니다.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 그러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 현대에서도 쓰는 요 낯이란 단어가 옛날에는 이렇게 표현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요. 어론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펴리라. 요거는 제가 강의 중에 다뤘던 황진이의 시조죠. 기본형이 얼다, 어루다에서 온 건데 아이스랑 아무 상관이 없고 육체적으로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다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내가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그 님이 오시면 내가 밤에 그 긴 밤을 보내겠다, 구비구비 이전에 썰어놨던 그 밤을 펴겠다 라고 하는 거죠. 참고로 우리가 아이의 반대말로 어른이란 단어 쓰는데 이게 얼다에서 왔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육체적으로 사랑을 못하는데 어른이란 건 뭐냐? 아, 내가 육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사람. 요즘도 관습적으로 좀 그래요. 나이가 찼는데 애가 없으면 아직 애라 그래요. 아, 쟤는 어른이 아니야, 아직도 애야. 응? 애가 없다고. 하여튼 어른이라는 단어가 이런 얼다에서 왔다라는 설도 있더라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까먹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제가 예문으로 셰익스피어를 하나 넣어놨는데 이거는 시험에 절대 안 나오는 거고 제 뇌피셜이니까 듣고 잊어먹으면 돼요. 이 얼다란 단어를 보니까 어떤 단어랑 비슷하냐면 알다랑 좀 비슷하죠. 알다. 그래서 제 생각에 얼다가 알다에서 온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상한 뇌피셜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어에서도 셰익스피어가 살던 그 옛날 옛적에는 노우가 얼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문은 그녀는 아직 그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지금은 물론 그런 뜻이 아니죠.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고 알다 얼다 이상한 평행이론이다 라고 그냥 제 뇌피셜 잡담이었어요. 넘어갈게요. 고터헤니. 요 고터는 발음해보면 고쳐랑 비슷하죠? 그런데 이 고쳐는 뭔가를 fix, 막 수리를 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다시라는 뜻이에요. again이란 뜻. 그래서 다시 헤니. 헤니는 뭐다? 헤다에서 온 말로써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생각. 내가 다시 생각하니까 고양이랑 나랑 이스타다. 어떤 뜻이겠어요? 비슷하다. 마침 우리 집 고양이가 제 무릎에 앉아갖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있으니까 저랑 고양이랑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너도 그렇게 생각해? 얼굴 한번 보일까? 응? 이거 졸려. 이거 졸려. 하여튼 그래서 요 밑에서도 뭐예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다시 죽어. 뭐 분해한 걸 다시 조립해갖고 죽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다시 죽는다. 그래서 해다, think, 생각하다라는 의미라는 걸 잘 기억해 주세요. 여담으로 중세 국어에서 사랑하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 뜻은 거의 압도적으로 생각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옛날에 이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랑하다가 우리가 아는 그 love의 뜻만 남게 된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생각하고 있나요? 저를 생각하고 있겠죠? 저를 보고 있으니까요.
자, 궤던 잔나비, 아까 궤던 배웠죠? 사랑하는 잔나비, 요거 나비 아니에요. 원숭이를 뜻합니다. 고전 문학 작품 보면 잔나비가 휘파람 불 때 이렇게 나와요. 이런 나비가 무슨 휘파람을 불겠어요. 원숭이가 휘파람을 분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시어디어, 죽어서 울어검 잠들었다. 여기서 곰을 떼보면 뜻이 이해가 확 되죠. 울어, 울어, 울면서, 울면서 잠들었다. 그럼 요때 곰은 뭐냐? 곱하기 2예요. 곱하기 2. 울면서 울면서 잠들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고전문학 작품에 어떻게 읽어요 이거? 달아, 높이, 곰 뭐라고요? 곱하기 2. 높이 높이 도, 드샤. 높이 도드시여. 내가 사랑하는 민 좀 비춰라. 이런 시가 있죠. 12번. 뇌. 요건 다 알죠? 산이란 뜻이에요. 의미가 같거나 비슷한 유의어나 동의어가 있으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쟁을 하다가 하나가 도태돼요. 혹은 어느 하나의 의미가 다른 걸로 변하거나. 여기서 뇌는 뭐예요? 옛날에 산이랑 의미가 같았는데 지금은 도태되어 버려서 잘 안 쓰이는 단어가 됐죠. 산, 머흘다, 험하고 사납다라는 뜻이에요. 산이 험하고 사나웠지만 안에는 수위, 발음해보니까 뭐랑 비슷해요? 수위, 쉬, 올랐다. 쉬 뭐예요? 이건 현대에도 쓰는 거예요? 쉽게 산을 올랐다. 13번, 적은 덧, 잠깐. 잠깐 자고 나니 머리가 까치집 다호라. 이거 제가 강의 중에 다뤘었죠? 같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모처라, 마침, 실솔 혹은 귀또리, 둘 다 엄청 자주 나와요. 발음해보니까 무슨 뜻 같아요? 귀또리, 귀또리, 귀뚜라미. 귀뚜라미 내가 구워 먹었더니, 귀뚜라미 내가 구워 먹었더니 맛이 헌사하다, 대단하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진짜 헌사토 헌사할샤, 아 완전 킹왕짱 대단하다, 이런 식의 표현이 고전문학에 종종 등장하죠. 15번, 친구가 어떻게 참고서가 재미있냐고, 그런 거 없다고 벽이길래, 우기길래 내가 국어의 기술 시리즈는 재미있다고 닐러. 발음해보니까 뭐랑 비슷해요? 아, 일러주었다. 이거 현대에도 쓰는 말이에요. 말해주었다 라는 뜻이죠. 이것도 보면 뭐예요? 앞에 니은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은 단어 제일 앞에 니은이나 리을이 오는 걸 좀 꺼리다 보니까 이렇게 니은이 탈락해서 일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음 법칙의 사례로 다루긴 하는데 심층적으로 보면 이거 뭐 지금 문법 시간 아니니까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갈 거예요. 용어를 한번 눈에 발라만 두세요. 니은 국의 음화라 그래요. 사실 일반적으로 문법 시간에 배우지도 않아요. 그냥 가끔 이런 게 중세 국어와 관련해서 독서 지문 형식으로 예전에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언급된 적은 있는데 심층적으로 보면 니은 국의 음화인데 요즘은 그냥 다 두음 법칙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세요.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요 닐러, 니르다, 요게 아주 시험에 문법 문제로 자주 나와요. 자, 일단 볼게요. 옛날에 훈민정음 보니까 니었으면, 발음해보니까 이었으면이 되죠. 니은이 오는 걸 꺼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니은이 탈락해버렸죠. 그래서 두음 법칙이 이 니은에는 어때요? 적용이 되어 있어요? 적용이 안 되어 있죠. 적용이 되었다면 니은이 없어져야죠. 근데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 니은 중세국어 부분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어 있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붙여, 튀어, 발음하니까 처가 되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가 하나 붙어있는데 이게 여기서 가에 해당해요. 뭐 이런 건 나중에 또 문법편에서 한번 언급할 때가 있을 거고, 목련에게 니르시대, 니르시대, 여기 니은이 어떻게 됐어요? 이응으로 샥 탈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 니은을 보면 두음 법칙이 애초에 적용이 안 되어 있어요. 알겠죠? 뭐 여담이긴 한데 이 두음 법칙이란 게 현대 국어에서는 주로 한자어에 적용이 돼요. 여자 어떻게 바뀐다고요? 여자. 반면에 고유어나 외래어에는 이런 게 잘 적용이 안 돼요. 특히 외래어 같은 경우 라디오라고 하지 누가 라디오라고 안 하죠? 왜 두음 법칙이 적용이 안 돼요? 아 이거 외래어라서. 나중에 문법편에서 배울 텐데 문법이란 게 결국은 많이 반복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번 밑밥을 깔아두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익숙하라고. 자, 밑에 문제도 볼게요. 션애가 니르시대, 이르시대. 여기도 니은이 어떻게 돼요? 이응으로 샥 바뀌었죠? 그래서 이 기억을 보니까 어때요? 두음 법칙이 적용되어 있어요? 니은이나 리을로 시작하는 걸 꺼리는데 여기서는 니은으로 당당하게 시작하잖아요. 따라서 적용되지 않아 있구나. 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죠. 버혀진, 베어진 혹은 베인, 이 적들의 머리가 그가 내던, 가던 길 우희, 위에 쉽게 이해가 가죠? 위에 가득했다. 여기서 우희란 단어도 정말 잘 나오고요. 여다란 단어도 잘 나와요. 여다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여기처럼 가던, go라는 의미가 있고요. 님과 함께 내고 싶다, 같이 살고 싶다,
leave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너다를 그때그때 잘 해석하면 됩니다. 널라와 혹은 너더곤 문맥을 보니까 무슨 뜻이에요? 아, 너보다 내가 바이올린을 잘 켠다. 별거 아니죠? 널라와 너더곤 뭐라고요? 너보다. 아 잠깐만, 위에서 요 우히 이거 위에라는 뜻도 있고 전에라는 뜻도 가능해요. 맥락에 따라서 여러분이 대충 때려 맞추면 됩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18번 벽에 빗기 서서, 아 비스듬히 서서 가히 없는 끝없는 고민을 하고 있었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참고로 가히 없는은 현대 국어에서 표준어가 뭐냐면 가 없다예요. 끝없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 가 없다를 가히 없다 라고 썼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자, 19번 여기서 소개한 단어들은 전부 뭐냐면 굳은 절개를 가리켜요. 뭐 아치고절, 빙자옥질, 오상고절, 세한고절, 의미 다 뭐라고요? 절개, 굳은 절개. 뭐 이게 매화, 국화, 대나무라는 거 아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이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굳은 절개다 라는 것까지 알아야 작품 해석이 좀 쉽습니다. 마지막 이 앞에 부분은 전부 뭐냐면 인간 세계를 뜻하는 말들이에요. 다양한 작품에 나오는 표현들을 제가 싹 모아본 거예요. 속세, 홍진, 풍진, 사바, 인간, 인쇄, 하계. 인간이란 거 보면 인간과 인간 사이란 뜻이니까 결국 뭐 인간 세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와 대조되는 자연은 어떻게 표현되냐, 강호, 무릉, 물회, 청풍, 명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 프린트해서 잘 복습해 주시고, 프린트하기 귀찮다 그러면 그냥 뭐 연습장에 이렇게 손으로 써보는 것도 괜찮아요. 한 번 정도는 써볼만 해요. 여러 번 써볼 필요 없고 한 번 정도 이렇게 써보면 조금 더 기억에 잘 남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쓴 거 갖고 다니면서 시험 전날에도 한번 보고 뭐 화장실에 놓고 한 번씩 보면 아주 빠삭하게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겠죠. 모두들 강의 듣느라 수고했어요. 오늘 강의 끝.